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린 2020년, 한국은 신속한 방역과 대처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.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 주한 외국인들을 만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전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누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체코에서 온 자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라오스 출신 캄파스라고 합니다.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 반 정도 됐어요. 저는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. 전공은 경제학이에요.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 됐고요. 올해 2월 달에 대학교에서 졸업했고 지금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. 저는 한국에 근무하러 와서 지금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다녀요. 네, 우리 회사는 계속 그냥 마스크 쓰고 네, 직장 쭉 하고 있어요. 열심히. 사랑해요, 사장님. 사실 우리 학교는 이번 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서 그냥 집에서 있었어요. 한국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사람들은 외출을 하면 꼭 마스크도 착용하고 손소독제도 잘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확진자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도 그냥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출퇴하고 있어요. 네. 하실 때는 보통 어떤 교통 이용하세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은 버스도 이용하고 있지만 근데 주로는 지하철 이용하고 있어요. 서울 지하철 너무 좋아요. 깨끗해요. 그게 뭐예요? 처음 봐요. 오, 되게 예쁘네요. 교통카드도 쓸 수 있고 할인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아직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디자인 너무 좋았어요. 좋아요. 무슨 카드예요? 와, 대박이에요. 이거 한 번 거기 롯데월드 들어가면 5만 원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이거 카드 가격보다 벌써 비쌌잖아요. 이거 쓰면은 엄청 혜택이 엄청 많고, 와. 제가 이 카드 좀 더 빨리였으면 좋겠어요. 예, 저도 외국인이라서 많은 관광지 방문하고 싶은데 이런 카드 있는 줄 처음부터 알았으면 꼭 사용했을 거예요. 와, 이거는 진짜 무조건 있어야 돼.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왜냐면 여기 서울에서는 뭐 어디 가든 다 지하철 이렇게 이용을 해야 하니까 제가 만약에 그 관광지 안 갔더라도 그 지하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디 갔든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롯데월드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서 정말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. 그래서 이 카드는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경복궁도 많이 가봐서 그런 곳이 다시 가면 이 디스카버서 파스는 써야 돼요. 친구들한테 추천하실 건가요? 당연하죠.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여기 한국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뤘었는데 오실 때는 진짜 제가 사드려야 된 것 같아요. 그거는 무조건 필수. 네, 당연하죠. 제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한국에 오면 우리는 같이 다 사용해야 돼요. 서울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친구들도 곧 서울로 올 수 있으니까 디스커버 서울 패스를 사용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. 이 디스커버 서울 패스 저한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이 디스커버 서울 패스를 꼭 구입하세요. 한국에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아서 건강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한국과 전 세계 나라들은 되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으면 이 카드를 사용해서 많이 여행하고 다니고 싶어요. 친구들에게 잘 추천해 드릴게요. 한국에 오지 5년 됐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진짜
몰랐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된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뭐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알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앞으로도 이용해보고 싶고, 그리고 코로나 이거 뭐 지금은 좀 조용해졌으니까 그냥 다들 건강하시고 네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디스커버 서울 패스 많이 이용하세요. 감사합니다.